신약성경이란 구약성경과 함께 기독교 정경을 구성하는 27권의 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약의 약에 해당하는 테스터먼트는 라틴어 테스타멘툼에서 온 말로, 이는 헬라어 디아데케, 히브리어 베리트를 번역한 것이다. 성경은 이 말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들을 지칭하는 다소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백성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분께 응답하겠다고 고백한다. 성경은 여러 가지 언약을 언급하지만 언약에 대한 두 가지 기본적인 사고를 견지한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새 언약과 대비시키신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에 의해 이새 언약은 효력을 갖는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드시고서 그 잔을 가리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언약의 의미를 확장시켜 성경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근거는 신약 성경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주후 2세기 말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경 본문에 따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두 언약, 즉옛 언약과 새 언약에 의거하여 설명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권위 있는 성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러러보는 책들을 지칭하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두 가지 언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일에 두 가지 기본 단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약 성경은 창조, 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침입한 악을 정복하고 그분의 주권을 우주 전체에 재확립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하나님은 타락 사건 직후에 그분의 계획을 알리시고 또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그 계획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많은 후손이 그들의 땅에 정착할 것이며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그 후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복종하면 그분이 주실 땅에서 안전하게 번영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온갖 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번번이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상숭배에 빠지며 율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한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그분이 처음 율법을 주실 때 경고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즉, 이방 민족을 불러내어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서 내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은혜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그 마음이 변화되어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러한 구원 역사는 한 인물과 결부되는 예가 많은데 그는 다윗처럼 용사이자 왕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하나님은 이 구원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벌하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며 그분의 복을 여러 민족과 나라에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메시아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이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과 같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적 사건 등을 통해 권능을 드러내시지만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이는 방식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분은 스스로 정죄를 받고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신다. 그러나 구원 역사가 이처럼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많은 본문이 이미 예견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선포된다. 더 나아가 겸허히 죽임을 당하신 예수는 영광 가운데 재림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 창조 세계에 온전히 세우실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예수의 이러한 두 차례 강림이야말로
신약성경의 핵심을 이룬다. 예수의 초림을 기점으로 마지막 때, 곧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때가 시작된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에 의해 종말의 구원 역사는 절정에 이른다.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본질을 깨닫도록 돕는 데 할애된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 나라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충만한 유익을 아직 다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대체로 일치한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은 구약 성경 자체가 명확히 보여준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혁명적인 걸음을 새롭게 선언한다.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고 그들을 특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유대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만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며 이제 이방인은 동일한 믿음을 통해 유대인 신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하고도 동등한 백성의 일원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임하여 구원의 보증이 되심으로써 새 언약이 세워진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두 언약 구조는 약속과 성취의 대조적인 면을 반영하며 이는 성경 이야기의 중심을 이룬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일어난 구원 역사의 근본적인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가져오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 하지만 구원 역사의 두 단계가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언약은 둘이지만 성경은 하나다.